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에는 지난해에 그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가요계에서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88년 새해 들어서 더욱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연예계의 새 비율들을 만나보는 자리로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해 KBS의 연기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은 김희수 양, 그리고 대종상에서 남자 신인상을 받은 김세준 군, 그리고 일간 스포츠사의 골든디스크상에서 남자 신인 가수상을 받은 이정석 군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그 신인상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의 일이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떻던가요? 김혜수 양은?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네. 열심히 했는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상 네. 받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무척 떨렸고 그리고 상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동안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됐던 분이 많고 많다는 걸 또 느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요. 김세준 군은요? 대종상 신인상 그때 한 7시쯤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 5시 30분까지는 별로 그런 느낌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예상은 했었어요?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가서 참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갖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네. 한 시간이 막 촉박해 오고 그럴수록 받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정작 받으니까 어떻던가요? 받고 난 다음에는 얼떨떨해갖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기용 감독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를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하고 그 다음에 저기 상 받으러 올라가면서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냥 전혀 모르겠어요. 잘 그냥 담담하고 예. 지금도 그래요. 이정석 군은 어떻던가요? 글쎄요. 저를 호명했을 때는 좀 놀랐는데요. 예. 딱 상 받고 나서는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받을 때는 좀 떨렸는데 받고 나서 제 노래까지 하고 나서는 참 너무너무 좋고 또 고맙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김혜수 양은 저 이 KBS 연기대상 이외에 무슨 다른 상 받은 건 없었어요, 작년에? 작년 3월에요. 예. 한국일보사 주최의 백상예술제라는 시상식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 데뷔 작품이었던 깜보로 신인상 수상했어요. 깜보라는 거는 뭐 영화인가요? 네, 영화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 한 해에는 김혜수 양은 아주 상을 많이 받은 해예요. 예. 그렇군요. 김혜수 양은 저 나이가 지금 얼마죠? 올해 19살 됐어요. 70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 학교 다니죠? 네. 어느 학교 다녀요? 현재 배화여고 2학년 재학 중이고요. 네. 이제 올해 3학년 돼요. 이제 3학년 되는군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연기자가 됐어요? 사실은 이런 연예계 계통에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네.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국민학교 때 태권도를 배웠었거든요. 네. 5학년 때요. 네. 그래서 태권도 배우고 졸업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CF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게 몇 살 때인데? 중학교 3학년 때 85년도에요. 그때 처음 CF 작품에 출연한 거 계기로 해서 네. CF 계속하면서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게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선전하는 광고에 나갔던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영화계에
네, 영화도 하고 그 영화하고 나서 이제 드라마도 하고요. 예, 그 광고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태권도 하는 역할을 했나? 네, 첫 작품에서는 태권도 하는 여자 모델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을 수배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 작품은 그냥 보통 CF였어요. 주로 제가 CF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럼 태권도는 또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제가 태권도를 왜 하게 됐냐면요. 네. 사실 그때 태권도 배우기 전에 피아노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부산에서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4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요. 네. 제가 다니던 미동국민학교에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학교 자체에서 양성을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모범생이고 음흠. 태권도에 호감을 느꼈어요. 근데 여학생이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네. 그 영화에 처음 나갔을 때는 작품이 어떤 것이었어요? 깜보였는데요. 깜보라는 깜보에서는 네. 18세 반무대 여가수였어요. 반무대 여가수? 네. 그때 몇 학년 때인데? 중학교 3학년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역할을 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역할을 하려니까 그것도 뭐 30대도 아니고 말이죠. 15세 소녀가 18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역? 그 다음에 이제 수령에서 건진 내 딸 2편이라고요. 네. 전편은 일본 원작 시나리오였고 2편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해서 만들어진 청소년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고 2년생 반항아 역할이었어요. 그래요? 어허. 그 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건 어떤 작품에서부터였어요? 연기에 눈을 떴다고 얘기하려면 좀 너무 과하고요. 어렸을 때는 뭐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몰랐어요. 네. 잘 몰랐고 그냥 감독님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대사하고 그냥 제 약간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네. 연기했었고요. 네. 연기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게 3호곡 하면서 아주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발전했고 배워가면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몇 살부터 몇 살의 역할을 했죠? 17세 소녀부터요. 네. 그러니까 양반가의 규수였죠. 네. 17세부터 30대 중반까지요. 허허. 3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그 이 성숙한 어른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왜냐면 이제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그런 보옥이라는 여주인공의 인생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그 모성애 그런 걸 표현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기억력이 좋으면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기억력이 나쁜가 봐요. 그렇군요. 그 TV 드라마라든가 영화 촬영 때 혹시 그 뭐라 그럴까요? NG라고 그러죠? 네. NG가 날 정도로 연기가 어려웠던 점은 없어요? NG요? 네. 언제 막 많이 냈었냐면 다른 땐 별로 NG가 없는데요. 네. 3호곡 막 처음 시작했을 때 한복을 원래 잘 안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복이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시인데요. 한복을 밟아서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한복 치마를 네. 밟아가지고 지가 넘어지는군요. 네. 네. 굉장히 그게 우스꽝스러웠겠죠. 네. 하는 동안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NG 사건은 아니고요. 네. 고생한 얘기인데 깜보 할 적에 아주 추운 겨울 날씨에요. 네. 공터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디 잠깐 쉴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따뜻한 네. 공간이. 그래서 아 너무 춥게 촬영하는데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김 때문에 막 속눈썹이 얼어가지고 부러지고 그랬었어요. 남자분은 수염이 부러지고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 겨울 씬이 아니고 여름 장면이었던가요? 여름 장면이 아니고 겨울 씬이었는데요. 겨울 씬인데도 네, 상황에서 그럼 옷은 든든히 입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 상황이 제가 실크 투피스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실크가 굉장히 차잖아요. 네. 근데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체감온도는 더 낮았을 거예요. 굉장히 추웠어요. 네. 이정석 군은 지난해 사랑하기에라는 그 노래 네. 대단한 그 히트를 기록했는데 혹시 그 나이가 몇 살이죠? 22살인데요. 그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뭐 특별하게 해본 기억은 없고요. 예.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고 싶을 때 예.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건 많은데요. 그러니까 친구는 많되 예. 사랑하는 여인은 없단 말이죠, 여자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렇게 진하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제목부터가 사랑하기에 이런 노래인데 예. 그 잘 실감이 나지 않지 않을까요? 네, 처음에 그 노래를 연습 제가 작곡가 선생님한테 받아갖고 연습할 때는요. 예. 감정이 완전 무였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사를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저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요. 네. 좀 연습을 좀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가사만 처음에는 완전히 맨날 가사만 읽고 다녔어요. 완전히 머릿속에 바뀔 때까지 속 내용이 바뀔 때까지 맨날 읽고 다니다가 그러고 나서 연습을 하니까요. 네. 조금씩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어허. 그렇게 해서 아직도 요새도 들어오면은 뭐 그렇게 확실하게 감정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좀 더 연습을. 그 지금 했으면. 이정석 군이 말이죠. 네. 뭐 친구는 있어도 그렇게 가깝게 사랑을 느낀 여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정석 군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서운하겠어요. 글쎄요. 그럼 그건 이상한 일인데. 김세준 군은 그 혹시 여자친구라든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든가 그래 본 적 있어요? 저요? 저기 대학교 서울예전 다닐 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그냥 가대요. 그래갖고 네. 조금 가슴이 아파서 울기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영화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갖고 시나리오를 한 두 개 정도를 쓰면서 어떻게 자기 제 자신이 실제 경험에 의한 그런 게 소재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움도 많이 됐지만 많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얼마죠? 지금 26입니다. 26이요? 네. 근데 그 김혜수 양은 뭐 지금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그건 뭐 누구를 사랑하는가 뭐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고 예를 들자면은 남자친구는 있어요? 남자친구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요 진짜 솔직히 아직은 학생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남자친구 사귈 여건이 못 되고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고? 네. 예. 이정석 군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느 대학이 무슨 과에 피어선 신학대라고요? 네. 있고요. 작곡 전공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에서? 예. 그러면은 그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어떻게? 학교는 신학대학인데요. 네. 신학과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쪽은 무슨 관계는 없고요. 저희는 그냥 작곡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배우고 있어요. 가수가 되려는 꿈은 언제부터 가졌어요? 글쎄요. 가수가 꼭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음악을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로 시작해서요. 4학년 때는 바이올린을 배웠고 4학년 때부터는 네. 근데 중학교 때는 저희만 밴드부에서 트럼펫 불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룹 사운드 했었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제가 중3 때 예술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요. 예. 성악을 배웠었어요. 1년간요. 근데 제가 예술고등학교에 떨어지는 바람에요. 낙방하는 예. 바람에 노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룹 사운드 하면서 노래는 전혀 안 하고 기타만 쳤었어요.
기타만. 예.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 올라가서 그냥 대학생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강변가요제라는 데를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예선에서 낙방을 했어요, 또요. 그래서 낙방하고 자꾸 낙방하니까 사람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번엔 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대학가요제를 또 했는데 네. 거기서 또 운이 좋게 금상을 타게 돼가지고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예, 첫눈이 온다고요라는 노래. 첫눈이 온다고요. 온다고요. 예. 아, 그거는 자작곡이었습니까? 네, 제가 곡만 쓰고요. 네. 시는 저희 선배 되시는 분이 써주고. 예, 써주시고요. 곡은 이정석 군 자신이 붙이고. 네. 그렇군요. 네. 그래, 그 대학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으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수가 돼 있던가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노래는 그 후에 많이 불렀습니까? 네. 근데 그게 계절이 그때가 한참 부를 때가 봄에서부터 부른 것 같아요. 네. 봄철부터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기도 참 쑥스럽고요. 네. 여름에 첫눈이 온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려니까 네. 안 되겠죠. 참 쑥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별 그렇게 내가 꼭 가수다라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사랑하기라는 노래를 하면서부터 좀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사랑하기에 하는 노래는 그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됐어요? 네, 그 노래는 제가 대학가요제에서 금상 받을 때 네. 강원도 대표로 그 작곡하신 분이 강원도 대표로 그때 대학 4학년이셨는데 네. 강원도 대표로 출전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떨어지셔갖고 네. 그때 출전하실 때 저하고 이제 그냥 친하게 지내고 말보셨는데 네. 그 형께서 대학가요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네. 노래를 하고 싶으면은 네. 곡을 한번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원주 그분이 원주에 사시는데 네. 원주에 내려가서 곡을 봤어요. 봤는데 네. 제가 처음 봤을 땐 제가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꼭 노래를 안 하더라도 그냥 그 노래가 갖고 싶은 막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라고 부탁했죠.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저 글은 누가 쓰고요? 가사는 사랑하기에 예, 네. 그분이 그분이 작사, 작곡, 다 작사 작곡을 다 한 겁니까? 예. 그 양반은 그 당시에 몇 살이었어요? 28이시죠. 그래요. 예. 예. 지금도 강원도에 있습니까? 네. 예. 그 이정석 군과 같이 이렇게 그 콤비를 이룸으로써 두 분 다 아주 졸지에 유명해졌어요. 예? 글쎄요. 이렇게 히트할 줄 알았습니까? 글쎄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요. 꼭 히트 될 거라는 생각은 못 가질 거예요, 아마. 네, 저도 못 가졌고요. 네. 그냥 히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지만요. 네. 꼭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은 아무래도 못 가졌죠. 네. 그 녹음은 언제 했어요? 제가 그걸 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네,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녹음하기 시작. 녹음부터 네. 먼저 했던가요, 그럼? 네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녹음 기간이요. 7월 달에 사랑하기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마침 이 자리에 그 사랑하기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작년에 대단한 그 가요계 새별로 부상한 우리 이정석 군이 나와 있기에 제가 한 곡 부탁을 드려볼까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마 저와 동감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떠나가면 나는 어떡해. 홀로 애태웠던 나의 눈매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만 왔던 순간 우리의 길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말이 사랑하기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네 이제 그 음악을 평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주 그 고음 처리를 잘하는 그런 가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들어보니까 노래가 아주 맑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저도 좋다고 그랬지만은 김혜수 양이나 우리 이 김세준 군도 그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정석 군의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좋아요.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면이 좋습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형인데요.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하고 그리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노래 세계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예. 자칫 잘 지내요. 예. 이 김혜수 양은 평소에 이정석 군을 어떤 가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노래 잘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음 처리가 참 맑고 그러니까 보통 때도 신선한 그런 음성이거든요. 근데 고음 처리할 때 약간 독특한 이정석 씨만의 어떤 그런 특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표현 못하겠는데 네.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 김세준 군은 같이 그 연기를 하는 그 동료의 입장으로서 네. 그 어떤 연기자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김세준 씨요? 네.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다들 요즘에 열심히 하는데요. 아주 특별히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전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충무로에선 소문이 자자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착하다고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한 게 영화 스크린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인인데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는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김혜수 양을 보는 김세준 군의 그 의견은 어떨까요? 깜보 때 그때 영화 보면서 조금 느꼈고요. 그리고 삼호곡 네.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이 연기자한테는 어떤 대사하는 것 외에 신체적인 네.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알파가 되는 건데 신체적인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행위도 있지만은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호곡을 보면서 좀 눈에서 여러 가지 그 대사로서 못하는 그런 표정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못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앞으로 굉장히 좀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연기자가 될 것 같아요. 김혜수 씨. 이정석 군은 가수지만은 네. 그래도 평소에 다 잘들 알 거 아니에요 서로? 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연기는 잘 모르니까요. 네. 그쪽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김세준 씨 이렇게 세준이 형이라고 부를게요. 네. 세준이 형 좀 아니까
그 면을 잘 보면요. 모든 일에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항상 성실하는 그런 점을 갖추고 있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그런 점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김혜수 양도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 김세준 군은 어떻게 해서 영화 배우가 됐어요? 저요? 네. 저는 영화 배우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연극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순수 예술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 다닐 때 1학년 말 마치고 나서 이경 감독님을 어떻게 소개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그 이경 감독님이 그때 계시는 집이요, 왕십리에서 한 두 평 남짓한데 거기서 수많은 진짜 원고량을 그때 엄청나게 많이 써내셨거든요. 네. 그때 거기서 이제 느낀 게 어떤 학문적인 양심에 솔직해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이경 감독님이 저한테 영화 배우가 한번 돼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군대 가기 전날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방송에 좀 그런 얘기인데 분녀요. 분녀 얘기인데 우물을 푸더라도 언제 퍼보나 하고 해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습니까 형님,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연극도 좋고 영화도 좋고 TV도 좋은데 그 안에서 만약에 그런 장면에 신이 나왔을 때는 너보다 리얼하게 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하신 게 어떤 군대에서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됐어요. 그래서 행군하면서도 대사 외우고 다니고 좀 극한 상황, 이런 이제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처할 때마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기억을 갖다가 더듬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또 하나의 세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제대와 동시에 영화에 출연했습니까, 그럼? 제대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요. 제일 처음에 출연한 건 어떤 작품이었어요? 최은영 감독님의 가슴을 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때 자전거 남한 일주 얘기였어요. 그래갖고 저는 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걸 갖다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전거 남한 일주를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자전거 남한 일주 하면서 그 시나리오 촬영이 아니고 혼자서 시나리오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는 가슴을 펴라의 영호의 모습.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실제로 비포장도로를 달려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남한을 일주했습니까? 서울 떠나가고 강원도 원주로 들어가갖고요. 서해안 원주에서 다시 나가고 서해안 쭉 내려오면서 동해안 서해안이요. 서해안. 예, 광주 목포로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 한 바퀴 돌고 다시 완도로 올라가고 남해안 쪽으로 해갖고 부산에서 동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럼 무엇 때문에 원주로 갔어요? 그 전에 이제 돌던 사람들이 주로 동해안 쪽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쪽으로 돌면은 처음부터 좀 고되지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되게 느껴보려고요. 그쪽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한계령 넘어갔고 바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들어갔죠. 몇 작품이나 출연했어요? 그 군방 제가 말한 그 가슴을 펴라라는 작품에서 영어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요번에 어떻게 뜻하지 않게 대종상 신인상을 수상한 청춘 스케치에서 보물섬 역할, 그리고 두 작품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단 두 작품을 했는데 대종상의 신인상을 받았군요. 네, 그래서 좀 모두 고맙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예. 네. 뭐 작품을 여러 개 한다고 그래서 다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두 작품에 출연한 예밖에 없는데 신인상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연기력을 가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영화계에서 일컬어 말하기를 제2의 안성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저한테도 마이너스가 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큰 자극이 못 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저 같은 경우에도 키도 작고 어떤 얼굴이 못생기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신체적인 욕모를 연기로서 커버한다는 그런 안승희 선배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좋아하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향할 생각이에요. 아직 스타일은 나오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래요. 이정석 군은 소위 팬데타 이정석 군이 전혀 모르던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첫 번 편지 받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제가 대학가 이제를 하고 나서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대학가요제에 나갔을 때 이미 편지가 왔는데 물론 편지 내용은 이제 그 노래가 너무 좋고 뭐 첫인상이 좀 괜찮았다 이거였는데 누구한테서 왔던가요? 그 여잔데요. 이름은 안 썼던데요. 이름도 없이. 근데 그저 막 하도 궁금해서 우표도 그 도장 찍잖아요. 어디서 왔나요? 서울에서 오긴 왔는데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편지가 정말 반갑고요.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너무 반갑고 희한하고 또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신나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름도 없이 편지를 보낸 그 주인공은 만났습니까? 모르죠. 아직도 몰라요? 근데 여자인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 김세준 군은 언제 처음 첫 번 그 팬레타 받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 대종상 받을 때 그런 그 야릇하고 그런 기분 있죠? 그런 기분이에요. 대종상 받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무슨 내용이 써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했는데요. 그때 대종상 신인상 받을 때 그런 감흥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냈던가요? 저도 주로 저는 대충 보면은 거의 다가 여자분들이세요. 여자친구 사람이고 여자분이에요. 그 편지 보낸 사람은 만나봤어요? 첫 번 편지 보낸 사람. 그 만나게 안 되죠? 만나게는 안 되더라고요. 만나고 싶은데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은 뭐 많이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씩 받아요. 김혜수 양은 언제 제일 먼저 받았어요? 제가 처음 CF 시작했던 해예요. 85년도에 CF하고 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잡지에서 주소를 봤나 봐요. 그리고 팬레터가 왔는데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성남에 살고 있는 제 또래 남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작시를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 저한테 어울리는 의상 이런 나이는 거 얼마나 되고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면 중학교 3학년이었겠네. 네. 하하.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까지 써보냈다고 그랬죠? 네. 문제아가 아니면은 이 다음에 대단히 말이죠. 대단히 그 크게 이름을 날릴 시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라고 썼던가요, 내용? 제일 첫 부분이 이제 시예요. 아주 긴 시를 써줬고 그리고 누구 시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자작시예요. 어허. 약간 그러니까 어설프면서도.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데요? 그냥 뭐 사랑에 대한 시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저한테는 폴라티 있죠? 그런 게 안 어울린대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하이네크라 그래서 차이나 칼라나 그런 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 거 써주고 앞으로 기대하겠다고 좋은 연기 CF에서의 그때는 CF에서의 연기 부탁한다고 CF를 보고도 그 광고에 나오는 걸 보고도 연기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보니까는 굉장히 희한해요. 그 소년이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옵니까?
그 학생한테 한 세 번 정도 왔어요. 어. 세 번 정도 왔는데 네. 그 학생 건 이제 특별히 이제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처음 받았을 때 답장을 했습니까? 그래? 답장은 꼭꼭 했어요. 그 학생한테만큼은. 어. 왜냐면은 처음 받았을 때요. 네. 너무너무 고맙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네. 사실 뭐 저 부잘 것도 없는데요. 네. CF 고작 몇 편 찍었다고 팬레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네. 학생 거는 꼭 답장을 해서 줬는데 요즘에는 안 와요. 안 와요? 네. 한 세 통 정도 왔어요. 그래요? 네. 또 다른 15세 소년에게 또 시를 적어보내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정석 군 혹시 별명 있어요? 글쎄요. 별명 없어요? 있는데요. 네. 전 마음에 들지 않는 별명이 올라요. 아, 그래요? 네. 예, 별명이라는 것은 본인은 마음에 되게 안 들죠. 남들이 네. 부르는 거니까. 예. 어벙하다고. 예? 어벙하다고. 좀 꺼벙하고 어벙하고 멍청하고. 예. 그러세요? 어벙이래요. 그래서. 어벙이? 예. 우리 김세준 군은 혹시 별명 없어요? 저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코주부래요. 코주부? 예. 근데 영화하면서 그 보물섬 역할을 맡으면서 좀 좋은 별명을 많이 들었어요. 어린왕자, 아깨빈 뭐 그런 쪽의 별명. 김혜수 양은 별명이 없습니까? 전 이제 거의가 이제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고요. 그건 뭐 아룸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좋은 뜻의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돌고래라는 별명이 있는데. 돌고래? 네, 제가 처음 CF를 시작했을 때요. 처음 하는데 말귀 빨리 알아듣고 잘한대요. 그렇다고 처음 했던 감독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아, 돌고래가 그 저 IQ가 높다고 그러죠? 예. 아, 김혜수 양이 IQ가 높아서. 예. 예.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친구들과 달리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 얼굴도 알려지고 인기도 예, 역시 비례해서 얻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그 연예계에 있기 전과 지금과 뭐이 다르던가요? 김혜수 양은 뭐이 다르던가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니까 좀 더 언행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더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많이 달라졌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요. 저랑 항상 같이 다니시거든요. 아직 제가 말이에요. 어리니까 예.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예. 자꾸 마르세요. 어머니가 몸이 야위어 가세요. 어.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예. 우리 김세준 군은 뭐 달라졌어요? 조금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불편해요? 예,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러고 싶거든요. 지금도요. 그리고 근데 그런 점이 있고 달라진 게 있다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나 화면으로 통해서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보던 이런 연기자들이나 가수분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보통 사람이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냥 앞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게요. 네. 저는 연기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걱정돼요. 이정석 군은 어때요? 글쎄요, 저는 뭐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네. 항상 그냥 놀 때도 막 놀고 그냥 돌아다닐 때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걸랑요. 네. 근데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할 때는 변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변했다고 그래요? 예. 그럼 뭐가 변한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네. 물어보지 그래요. 어디가 나야 변했는가? 네? 네, 말싸움도 하고요. 네.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이제 만나기도 싫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변했던가. 네. 걔 이러이러한 점이 변했다.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네.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고칠 수 네. 있고 지켜야 할 것이라면 지키고 그렇게 생각해서 친구 이상 좋은 건 없거든요. 네. 네. 앞으로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은지요, 김세준 군은? 저 그럼 글쎄요.
제가 연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게 어떤 삶에 대한 진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예술적인 측면에 많이 치중을 해서 좋은 연기자,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그래요. 네. 그 우리 김세준 군은 그 아는 사람마다 평하기를 노력과 성실과 예. 그리고 그 착한 인간성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금 한 말대로 그렇게 실천하실 줄로 믿고 우리 김혜수 양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 그 신인이거든요. 이제는 뭐 신인이라고 그러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그 연기자의 자리를 굳혔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연기자가 됐으면 좋을까요? 항상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항상 배워가는 자세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 배워가는 자세로 열심히 연기해서요. 네. 정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네. 이정석 군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꼭 어떤 가수가 되겠다는 것보다요. 네. 가수가 아니라도 꼭 이쪽 음악 쪽에선 음악과 항상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뭐 가수 아니고 작곡을 한다거나 또 편곡을 한다거나 또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또 엔지니어 쪽도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쪽 음악 쪽에서요 항상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올해 계획들은 없어요? 영화 말고 자기 개인적인 계획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혜수 양 어때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망은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수험생이거든요. 어허. 대입 수험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망이 국문과였어요. 근데 3호곡 하면서 바꿨거든요. 좀 더 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고 그리고 연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택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게 개인적인 큰 소망이에요. 그렇군요. 김세준 군. 글쎄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영화가 저의 이제 전부가 됐고 천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올해는 그 영화 외의 일이 아니라 영화에 관해서 모든 일을 좀 학문적인 양심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화 배우로서 1등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도약의 시간으로 한 2, 3년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도약의 시간으로 네. 삼고 싶어요. 이정석 군. 네, 저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제가 들려주는 음악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같이 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콘서트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작년에 참 좋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금년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저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동료들과 아주 그 참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선의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이죠. 능력을 잘 발전시켜서 더더욱 좋은 그런 그 연기라든가 노래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작년에 아주 그 활약이 많고 그리고 그 활약이 인정되어서 바람직한 그 신인상들을 차지했던 가요계의 이정석 군, 그리고 영화계의 김세준 군,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 연기 대상에서 그 신인상을 받았던 김혜수 양. 이렇게 세 사람의 젊은 스타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그리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많이 그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